술을 한번 진하게 먹어봐요. 앞치마를 이렇게 목에다 걸어줬다. 그러면 취한 척해도 되는 거야. 그날은 근육질에 잘생기고 막 친구들도 다 잘생겼어. 이런 남자는 내 거 아니야. 안녕하세요. 엘르코리아 홍석천입니다. 너무 반갑습니다. 내 볼에 묻어있는 점 하나를 잘 못 보거든요. 남의 얼굴에 묻은 작은 보이지도 않는 거는 잘 보여요. 그게 연애예요.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질문이 있을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하고요. 제 대답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뽑으면 될까요? 일단 남자친구가 안 생겨요. 이유가 뭘까? 살짝 고민해보면 너한테 있어. 수능이나 취업 준비도 몇 년씩 걸려서 준비를 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연애, 스스로 준비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. 자세가 불량해. 매일같이 운동해? 내 스타일에 맞는 컬러나 무슨 뭐 웜톤, 쿨톤 뭐 이런 거 공부해?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야 남자친구가 생깁니다. 어르신들 말씀이 집신도 짝이 있다 하는데 찾아보면 있어요. 근데 찾지 않고 그냥 집신이면 아무도 안 사가. 장식도 달고 뭐 반짝반짝 해야 사람들 눈에 띌 거 아니야. 준비하세요. 그러면 언젠가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나만의 집신 한쪽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아유, 이것도 질문이라고. 친구에서 썸으로 급발진하는 법 알려주세요. 상대도 나한테 뭔가 사인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걸 좀 캐치를 해내야 돼요. 아, 저 친구는 진짜 내 애인으로 너무 괜찮겠다. 뭔가 마음을 고백하고 싶다. 그건 네 생각이고 친구로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급발진하면 그 친구는 얼마나 당황하겠니? 이게 뭔 재난 상황이야. 술을 한번 진하게 먹어봐요. 막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데 제육볶음을 시켰어. 빨간 안주잖아. 죄송한데 앞치마 좀 주시겠어요? 앞치마를 이렇게 목에다 걸어줬다. 그러면 취한 척해도 되는 거야, 그날은. 그리고 중급 이상 호텔로 가줘. 그래야지 뭔가 좀 뭐가 이루어지지. 그렇지 않니? 돈 벌어 뭐하니? 이렇게 모아, 용돈 모아.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날 안 좋아할까요?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요. 사랑받는 사랑만이 행복한 걸까요? 아, 이거 진짜 큰 고민입니다. 분명히 내 스타일이야. 이 사람하고는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눈길도 안 주고 꿈쩍도 안 해. 그냥 운명이라고 받아주면 됩니다. 아직도 나도 그걸 못 이겨내고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막 먼저 좋다고 표현하면 약자가 되더라고. 약간 똥줄 타더라도 기다려야 돼. 근데 속이 문드러져. 약간 욕심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에요. 길게 보면 사랑받는 사랑이 오히려 남는 장사야. 멀리서 바라만 봐. 아직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 못해본 제가 한심해요. MBTI도 극아이라 사람 많은 곳이 좀 힘들 거거든요. 대체 어딜 가면 남자를 만날 수 있나요? 뭐 워터밤 뭐 이런 거 있잖아. 괜히 사람 많은데 그냥 빙빙 돌아봐요. 파티, 축제, 클럽. 이 나이 아니면 언제 갈 거야? 클럽 주구장창 매주 뛰어도 돼. 금, 토, 가! 가서 그냥 좀 놀아재껴! 그러면 남자친구들이 한 3, 4명씩 몰려다니잖아. 킹카가 하나 있고 나머지 셋은 다 그렇게 저렇게 그냥 만만해, 애들이. 그런 애들을 공략하면 돼. 킹카는 내 거 아니야. 알겠지? 그 아이야? 그럼 극이 여자친구랑 같이 다녀. 퀸카 하나 갖고 물고 가라고. 어때? 가진 건 우린 돈밖에 없잖아. 이럴 때 써야지 뭐. 적금 깨. 청약 들지 마.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 없다 논란 종결해주세요. 나는 있다 쪽이야. 애인이 생겼어. 그럼 그 애인이 항상 얘기하는 게 왜 친구야? 왜 쟤랑 밥 먹어? 이런 얘기를 하잖아. 그만큼의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. 이게 모든 게 이게 다 질투거든. 근데 약간 살짝 이런 긴장감도 있어야 돼. 그렇다고 일부러 이걸 일부러 준다. 그건 또 미련한 짓이지. 조심해. 내 말이 다 정답은 아니니까 오빠 말대로 했다가 뺨싸대기 한 다음에 맞았어요.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. 후기는 no thank you. 헤어진 뒤에 계속 스토리 보는 사람의 심리는 그렇다고 팔로우는 또 안 해요. 나는 그 기능이 있는지 모르고 몰래 몇 달을 봤다.
왜 이렇게 질척대냐고. 왜 자꾸 나를 염탐하냐고.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? 헤어졌어도 누굴 만나고 노는지 궁금하잖아. 사랑했다가 헤어지면 다신 안 봐.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내 인생에 있어서 1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0년이 됐든 나랑 사랑을 진심으로 했고 감정을 교류하고 함께하고 나눴던 사람을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기가 난 너무 힘든 거야. 감정 막 제가 될 때까지 막 어떻게든 소진해 버리고 나서는 잘 지냈냐? 너 요즘 보니까 좀 잘 나가는 것 같다? 축하해. 난 오히려 그게 쿨한 것 같기도 하고 상처가 덜하기도 하고 아무 감정 없이 알았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경지에 오르는 날이 있을 겁니다. 그럼 그때 그 감정 그냥 그대로 표현해. 5년 사귄 남친이 바람을 핀 사실을 저만 알고 있는 상태예요. 이 사람 없는 제 삶이 상상도 되지 않아요.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너무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. 이 남자친구는 한 번만 바람 핀 걸로 나는 알고 있겠지만 한 번은 아닐 거야. 뭐 여러 명 중에 내가 원 오브 댐일 수도 있고 나는 그 와중에 되게 스페셜한 카드이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는 카드일 수 있어. 근데 그것마저도 난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이 남자친구가 좋다. 그럼 그냥 만나.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명심할 거.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건 얘기를 한번 해야 돼. 어? 너 알았어? 내 다시는 안 그럴게. 그럴는지 바이바이 난 그럼 떠날게. 그 반응을 봐야지. 그 다음 수를 두려면 알게 해줘야지.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고 그렇게 태어난 거야.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인이면 아 그거는 인정하고 떠나줘야 되는 거야. 내가 먼저. 잘생긴 남자에게 통하는 플러팅 기술이 따로 있나요? 평범한 남자랑은 공략법이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. 잘생긴 남자니까 예쁜 여자, 섹시한 여자만 좋아하겠다. 저 남자는 굉장히 경험이 많겠다. 잘생긴 남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잖아. 90%는 맞고 10%는 틀리더라. 잘생긴 남자의 중에 정말 연애 잘 못하고 정말 착하고 극 아이인 애들이 있어. 물축제 워터밤에서 근육질에 잘생긴 거 친구들도 다 잘생겼어. 이런 남자는 내 거 아니야. 관상용이야. 너와 맞는 체형에 너와 맞는 외모에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해. 뒤늦게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야. 제 짝이 어딘가에는 있고 언젠간 만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아요. 생각만 하니까 그렇지. 연애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. 연애를 많이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아.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아. 이 사람 정말 좋다 그러면 표현을 해봐. 상처받고 굴러가고 돌 맞아가면서 어른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서 계속해서 그냥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내 생각이야. 대한민국 최고의 엘르 코리아와 함께 밥을 찍었는데 너무너무 영광이고 사진 작품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. 만족스럽습니다. 사랑하세요. 비트가 되는 법을 알려주세요. 어머 넌 벌써 비트 될 자격이 있다. 야, 이 생각을 한다는 거 자체가 가능성이 아주 너무해. 라면 먹고 가라고 안 하니? 뭐 이러면서 대놓고 그냥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. 인생 뭐 있어? 안 그렇습니까?